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천년 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가이사라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321쪽에서 323쪽의 내용입니다. 세계 많은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만큼 오랜 명성을 지닌 도시도 드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도 차지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400년간이나 차지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여부수족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의 측근 600명을 데리고 들어가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저 예루살렘을 수도로만 삼았다면 예루살렘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곳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게 하려 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미루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으로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 하에서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직접적인 통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에 보면 밤중에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해 예루살렘에서 10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총독과 군단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는 왜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만한 곳이 되었을까요? 가이사랴는 바로 헤롯이 세운 신항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가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 즉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대헤롯은 많은 공사를 벌였는데 특히 큰 규모의 두 가지 공사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사라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으로만 보면 세 번째 건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물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불타버린 성전 자리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 번째 건축으로 46년 공사 기간 대규모의 성전 공사에 돌입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확장한 것이므로 여전히 두 번째 성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폴 존스는 요세프스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헤롯 대왕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웅장한 효과들을 내기 위해 거대한 축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움으로써 성전 산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깥들 주위에 주랑 현관을 세웠고 다리도 상부 도시와 연결되었다고 하고요. 바깥들 끝부분에 위치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직접 들어갈 수 없었던 내부에는 장식 비용을 거의 쓰지 않았으나 외부 장식, 성전문, 내부 시설과 장식에는 금과 은을 입히는 등 막대한 자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여행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는군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신도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이사르 동상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에 있는 입지가 좋은 조건의 장소로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기에 아주 적합했던 곳이었습니다. 천년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가이사라는 이렇게 로마 제국하의 유대 땅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한 로마 총독 벨릭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처음부터 종말까지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인데요.